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런던의 그린파크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제가 런던의 그린파크에 오게 된 이유는 오늘 제가 학생 한 분을 게스트로 모셔봤거든요. 영국에서 버벡대학교라는 그 런던 버벡대학교에서 스포츠 경영학과로 석사학위를 졸업하신 분을 오늘 게스트로 모셔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스포츠 경영학과로 다른 나라권 미국도 있고 캐나다, 호주 다른 나라도 있었을 텐데 네. 어떻게 영국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사실 스포츠 경영이나 스포츠 마케팅 학과를 보면은 이제 좀 미국이나 뭐 호주 쪽으로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저희 학과가 특히 또 스포츠를 하지만 축구에 특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저는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축구였고 또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또 대학원 과정이 1년이에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2년 공부하는 것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뭐 금액도 절약할 수 있게 돼서 영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석사학위를 진학하시기 전에 예비 석사학위라는 프리마스터를 공부를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정말로 그 예비 석사라는 프리마스터 과정이 정말 석사학위를 공부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석사 진학을 준비하면서 많은 지인들이나 또 유학원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석사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영국에서는 또 해당 분야에 대한 그 경력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력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진학이 또 용이하고 한데 제가 스포츠 쪽에 그렇게 많은 그 경험이 없어서 걱정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주변의 분들이 이제 프리 예비 과정을 하면은 이제 석사 합격에 훨씬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석사 진학을 하는 과정 중에 프리마스터를 알게 돼서 그걸 병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머스에서 이제 6개월 동안 과정을 했는데 사실 스포츠 학과가 영국에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지만 또 이게 생각보다 많은 학교가 스포츠 학과를 보유하고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마스터 제가 한 곳에서도 스포츠에 관련된 과목은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영국의 학교,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사항, 뭐 경제, 경영, 법, 이런 분야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수업들을 받았고 그리고 영어 수업도 받으면서 상당히 스케줄이 타이트했거든요. 주 5 하면서 이제 거의 하루 종일 수업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영국에서 리포트나 뭐 과제 그리고 논문이란 게 어떤 거 정도의 맛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석사를 하게 돼서 왔는데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프리마스터를 하면서 이게 점수 같은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그래서 석사에 대한 그 자신감이 있었는데 막상 또 이제 석사를 해보니까 그게 그 프리마스터 레벨과 석사 레벨이 너무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석사 프리마스터를 하더라도 석사 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방금 본머스에서 예비 석사학위를 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본머스에서 살 때와 런던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와 네. 공부, 교육적인 면에서 그리고 또 살아가는 면에서 어떤 게 달랐나요? 사실 저는 영국에 온 게 본머스에 이제 처음 도착한 게 첫 방문이었는데 본머스라는 도시는 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한국의 대도시만큼 그래서 인구도 20만도 안 되고 젊은 인구도 많이 없고 사실 휴양 도시라는 개념이 있어서 노인분들도 많고 조용한 도시인데 조용히 공부하기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본머스 지역에 한인분도 많고 어학원도 많고 좋았는데 다만 단점은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삶이. 그래서 저도 그 과정을 하면서 런던에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들어서 런던에 오게 됐는데 런던은 말 그대로 대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하고 지역도 비슷하고 사람 많은 것도 비슷한데 그래서 할 것이 많고 여유가 생겼을 때 어딜 다니기도 좋은데 문제는 런던이라는 도시 자체가 너무 비싸요. 특히 집값이라든가 밥값 같은 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본머스의 거의 두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은 본머스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또 좋은 학교들이 많이 런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거를 감안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의 교육 방식과 영국의 교육 방식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렇죠? 일단 나라도 다르니까 어떤 면에서 디테일적이게 좀 설명을 해주시자면 어떻게 교육 방식이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이제 영국에 오게 됐는데 교육 방식의 이제 가장 큰 차이라면 영국은 조금 상상력을 요구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대학교 강의에 가보면은 이제 질문 같은 것도 학생들이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영국은 제가 볼 때 강의 시간의 30% 이상이 학생들의 질문으로 할애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또 학생들이 교수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들끼리 토의를 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주고 그래서 이제 의견을 조율해서 찾아내는 데 많이 주력을 하는 것 같고 또 예를 들면은 한국 교육 같은 경우는 형식에 조금 얽매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꼭 이거를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실제 겪었던 경우인데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한국계에서 한국 대학 같은 경우는 이 PPT를 깔끔하게 만들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조별 그룹 과제를 연구에서 할 때 했던 일인데 저희 조에 PPT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잘 만들지 못해서 하게 됐는데 이제 좀 그래서 PPT의 퀄리티가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저희 교수님들이 그 PPT의 퀄리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PPT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떤 그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지에 대해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PPT는 실패했지만 그 안에 아이디어가 높은 평가를 받아서 고득점을 획득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분들이 스포츠 경영학과나 또는 스포츠 관련 이제 과정을 공부를 이제 목표로 하신 학생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학생분들한테 영국에 오시기 전에 이런 건 좀 더 경영을 쌓거나 이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도 그렇고 요새 그 스포츠 관련된 학문에 대한 관심이 한국에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도 학생분들이 많이 가시고 영국에서도 저도 이 많은 대학은 아니지만 이 관련 공부를 하시는 분을 많이 발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렇게 대학원 준비에 많은 시간을 쏟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영어를 그렇게 못한다기보다는 이제 영어를 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남들보다는 조금 있어서 그 IELTS 시험을 보고 IELTS 점수만 사실 갖고 왔다고 하면 무방할 정도로 그런 상태였는데 영어를 제가 볼 때는 수업을 100%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는 물론 100% 하려면은 원어민이 되어야겠지만 단순히 IELTS 점수가 아니라 생활적인 영어 그리고 이제 학문으로 내가 영어를 실제 논문을 쓰면 만 단어 이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가 커버할 수 있을 만한 그 영어를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를 집중해서 단순히 암기식 영어가 아니라 정말 영어를 확실히 정말 마스터하고 오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부족하다면 최대한 그래도 영어 공부에 좀 집중해서 오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또 이제 과정이 짧기 때문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영어 준비가 많이 안 돼가지고 1년 내내 그 수업을 따라잡다가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토론하고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을 확실히 익히고 온다면은 수업을 따라가고 진도나 나중에 논문 제출에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상세하게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인터뷰에 또 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